그럼 저는 이만 카페로 나가보겠습니다. 아빠도 그렇게 딱 큰 거? 응, 낮에 아빠도 그 먹었어. 아, 낮에 먹었어? 응. 나는 이거 처음. 사장님이 간식 받으셨냐고. 아니요, 그랬더니 형 이거 챙겨주셨어. 아빠한테 아프. 갖고 가도 돼, 먹어도 돼. 너 이제 이름이 탄자네. 그거 먹으면 좀 더 공부 못할 것 같은데. 너 알딸딸해져가지고 공부는 원래 알딸딸한테 하는 거. 맛있다. 이게 이게 잘... 뭐라고 했나? 네, 곤드레. 아, 곤드레가 난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조금 더 넣어. 아, 저 봐요. 아기 거. 응. 아기야? 어디 갈 거? 딱 먹어보면 알지? 빵 치네. 소리지. 시원해? 어. 진짜 내 담배. 담배 그냥 그냥. 오늘 이거 맛있다. 자주 먹을 것 같은데 이렇게 먹네. 케첩은 이거 다이어트 케첩이어가지고 별 맛이 없는데 이게 약간 더 새콤한 맛이 강하더라고. 다이어트 케첩이 일반 케첩은 좀 더 나쁘진 않네. 왜? 약간 칠리도 먹어봐. 야 이거 엄청 내가 먹어. 내 취향은 아니야. 난 엽떡 시켜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. 너 생각해봐. 내가 엽떡 시켜먹자라고 한 그게 얼마나 돼. 배떡은 한 번 있잖아. 그 로제는 한 번 있잖아. 진짜 한 번 넘냐 나. 응. 어, 오킹 볼래? 오킹 여기 나왔던데. 터키즈. 그거 안 봤어? 봤어? 아, 그럼 터키즈. 나온 거 보고 나서 이제 바로 이영지 보고 다음에 이거 찍어봐도 되겠다. 알쓸봉자. 근데 넌 알쓸봉자비 더 재밌어? 알쓸신자비 더 재밌어? 뭐 많이 핑크림 들어가 봤구나. 이거 먹어도 소리가 안 되는 거 알잖아. 맞아, 라면에 케첩 넣어서 먹으면 맛있던데. 먹어봐. 기대해보고 싶지 않은 맛이긴 해. 어 맞아. 아까 해외파크 갔네. 애들 싫어. 내가 응? 애들이 싫어. 그래서 박수? 어, 너는 누구로 살고 싶어? 봉준호 vs 장항준. 장항준. 난 봉준호. 그래? 난 되게 언젠가 장항준일 줄 생각했는데 장항준일 것 같아서. 그래서 내가 장항준 얘기하거든. 약간 그런 느낌이야. 그 유재석으로 살기 박명수로 살기 했을 때 그 댓글 봤어? 짧고 굵게 살 거면 박명수로 살고 그리고 오래 살 거면 유재석으로 살고. 맞네. 짧고 굵게 살 거면 봉준호처럼 임팩트 있게. 빠이빠이.